수면 마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CT를 찍어요. 잠이 든 상태에서 그러면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쉴 때 이제 무호흡 환자는 당연히 어디가 막히기 때문에 숨을 못 쉬고 코를 고는 거니까 그 어디가 막히는지를 찾으려고 이제 이 CT를 찍는 겁니다. 보면 지금 여기가 이빨입니다. 이빨이 이렇게 있고요. 혀가 이렇게 밀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입천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목젖, 여기가 목젖입니다. 이게 이렇게 막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동영상으로 보면 이게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 혀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혀가 있어야 되는데 혀가 뒤로 밀려 들어가서 여기가 꽉 막히는 상태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결국은 가장 핵심이 바로 이 기도가 막히는 핵심은 제가 볼 때는 80에서 90%는 이 혀의 문제다 라고 하는 저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요인이더라고요. 혀만 잡으면 다 잡는 건데 왜 그러냐, 왜 혀는 자꾸 뒤로 떨어지냐. 우리는 혀는 말할 때도 쓰이지만 주로는 삼킬 때 쓰죠. 삼킨다는 거는 뒤로 가서 목젖과 딱 붙는데, 자 보시면 뒤로 땡기죠, 뒤로 땡기죠, 아래로 땡기죠. 이처럼 이 혀는 뒤로 가는 이 근육들이 다 있기 때문에 뒤로 아래로 떨어지면 여기서 목구멍이 이렇게 혀가 내려오면서 여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육이 잠이 들어서 느슨해지면 이렇게 쭉 끌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혀가 이렇게 아까 요처럼 혀가 쭉 끌려 내려와서 여기를 막는 상황이 바로 이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의 핵심 원인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근육을 계속 긴장하게 유지하려면 잠이 들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잠을 자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을 자죠. 그렇다면 누구나 다 이런 현상이 생길 텐데 누구는 코를 골고 누구는 안 골고 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이 구조적인 골격 구조의 문제. 기도가 얼마나 넓으냐, 기도가 얼마나 넓은 사람이냐, 턱이 뒤로 밀려 있느냐, 그 다음에 혀가 얼마나 크느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입을 아 해서 열어보면 혀가 입안에 꽉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혀가 이처럼 긴 사람들이 있고요, 엄청 두꺼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입천장에 있는 이 연구개가 늘어진다고 해서 이 연구개를 잘라가지고 앞으로 당겨주는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혀를 앞으로 당겨주는 수술을 합니다. 혀가 붙어있는, 아까 여기 봤었죠? 혀가 여기에 붙어있죠. 여기를 잘라내가지고 이걸 당겨주는 수술도 하더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설골, 아까 여기 봤었죠? 설골, 여기에 설골 혀가 붙어 있는 것도 이게 이렇게 자꾸 늘어지니까 늘어지지 않도록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수술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결국은 여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술을 합니다. 이 수술이란 게 잘 때만 이렇게 막히는데 잘 때만 막히는데 평상시에도 열고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은 저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먼저 하시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너무 목젖이 처진 경우 또는 편도가 되게 큰 사람들은 수술을 먼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평소에 잘 때 말고 평소에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는 수술이 도움이 되지만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다가 잘 때만 문제가 되는 사람한테는 잘 때만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면 됩니다.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만 구조를 바꿔주는 게 바로 이 양압기, 그 다음에 이 구강장치입니다. 구강장치나 양압기나 다 목적은 수술도 마찬가지였죠. 여기 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아프고 괴로우면 못하는 거고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힘들고 귀찮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편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그 면에서는 바로 이 구강장치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강장치도 엄청 많아요. 뭐 인터넷에서 보여지는 것 중에 몇 개만 가져와 본 건데, 요거는 이제 1930년대에 처음 개발된 아랫턱을 앞으로 내미는 데 목적을 가진 이 장치. 지금도 요런 종류의 턱을 앞으로 내민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모노블록 형태로 만드는 곳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불편하죠. 이거는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 있죠. 이렇게 앞니에다가 걸어서 아래턱이 뒤로 못 가게 잡아주는 거. 요런 것들은 혀의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별로 효용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요거는 되게 슬림해서 좋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내구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무시고 다 부서지기 때문에 이것도 X. 요것도 이물감이 커서 X. 요거는 이게 이 주문해서 인터넷으로 사서 쓴다는 건데, 이게 정교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부피감이 되게 커서 별로 재미없습니다. 이것도 앞니에 뭐가 들어가는 거는 이물감을 크게 느낄 수 있고 착용감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 형태의 모노블록은 이게 금세 변형이 되기 때문에 별로고요. 인터넷으로 사서 셀프로 맞추는 이런 제품들이 이 부피감, 그 다음에 정교함이 떨어져서, 그리고 중요한 게 턱 위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서 효과도 떨어지고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해서 이것도 X.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소프트한 그 모노블록 형태인데 이것도 X. 지금부터 저희 제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실물을 보면서 하도록 하죠.